정말로 이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장거리 남침 땅굴을 파고 이 나라에 들어온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실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관여를 2002년도부터 쭉 관여를 해왔습니다. 하다가 이것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우징 철사 가지고 이렇게 찾는 수맥을 찾는 것 같은 그것으로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중요한 과학입니다. 이것도. 그러나 다우징 한 분들을 정말 한 다섯 분을 모셔가지고 어느 터널이 있으면 그 자리를 가르쳐주지 않고 여기서 한번 서로 체크해달라. 그러면 다섯 분이 거의 다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을 몇 번을 해보니까 어디에 무엇을 믿어야 할 수가, 무엇에 근거해야 할지 참 그 의문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분명히 카메라를 찍듯이 땅속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독일에 그 장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그 회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찾을 수 있느냐? 터널을 찾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 찾을 수 있대요. 그럼 몇 미터까지냐? 30미터 이내라고 그래요. 가서 테스트해봐도 좋으냐? 아, 좋다. 그래 가서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수 장비로 그것을 더 강화시켜서 장비를 만들어 와서 그걸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많은 곳을 찾아냈습니다. 찍어가지고 한 번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지금 안보실장 아닙니까? 그분께 가서 이걸 브리핑을 한 겁니다. 이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얻으려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방부 장관이셨던 윤석민 국방부 장관, 그분에게 부탁해가지고 그분이 전화를 얼마나 여러 번 했는지, 뒤에는 사모님한테 막 가정 불화가 생길 정도로 이 새까만 후배한테 그렇게 졸라대고 있느냐고,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얻은 시간 15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장관실에 들어가서 이걸 찍은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분이 애국심이 강하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러더니 그 탐지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국방부 내에 합참이 있고 합참 내에 정보본부가 있고 정보본부 안에 탐지과가 있습니다. 탐지과 요원들 다 올라오라. 장관실에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 김 목사가 이걸 찍었다. 그러면서 이걸 보여준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탐지과에서 이 장비는 검증도 안 된 장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땅굴은 4km 이상 못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전선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원을 얘기해요. 땅굴이 장거리를 못하는 이유.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얘기를 말 못 드립니다. 그런데 네 가지를 얘기해요. 이미 북한은 그걸 다 타게 버렸는데, 벌써.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그럼 제가 그걸 얘기할 시간이 있어야죠. 그들이 시간도 가져버리고. 지금 이제 보좌관 옆에 서서, 장관님,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국회 가셔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제가 폐 일어나고 조사 좀 합시다. 조사. 땅굴이 아니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만약 땅굴이라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 조사 좀 합시다. 그러니까 그 탐지과에서 하는 말이, 부족한 것에 얘 국고를 낭비해야 하냐. 아니,
국고와 낭비의 것이 마땅히 조사해야지. 이것보다 심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싸우고 그날 저는 나오게 된 겁니다. 너무 분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대통령에게 편지도 쓰고 자료 다 보여주고 해서 손에 쥐어도 드리고 이명박 대통령 개인적으로 알아요. 이명박 대통령께 손에 쥐어도 드렸어요. 그러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비통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것은 땅굴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몇 차례 저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 실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그 어느 목사님이 지금 탈북을 하시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이 땅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게 됐대요. 구체적인 얘기는 자기 친구가 북한의 특수부대에 들어가게 됐대요. 그들은 훈련을 받으면 6개월 만에 집에 한번 방문한대요. 휴가를 본대요. 그리고 10년 후 복무를 보통 하는데 10년 사이에 못 나온대서 아무도 못 간대요. 그런데 마치 그 친구가 대학에 배치를 받았대요. 대학에. 그래서 대학에서 만나게 됐대요. 그러면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어느 날 대대병력배로 모이라고 그러더래요. 가더니 캄캄한 밤인데 트럭에 타라고 그러더래요. 트럭에 탔대요. 눈 가리개로 다 눈을 가려버리대요. 그리고 트럭에 가더니 갱으로 들어가대요. 내렸더니 밧줄이 있더래요. 밧줄을 잡고 계속 행군을 하라 그러더래요. 그들은 하룻밤에 보통 행군을 150리길을 행군해요. 평균한대요. 한참 행군을 했대요. 어디 지점에 가니까 스톱 하라고 멈추라 그러더래요. 그럼 멈췄대요. 하더니 너희들은 지금 남조선에 와 있다. 남조선에 온 목적이 김일성 수령님께서 미군을 몰아내고 통일을 가져오려고 하셨는데 예상하게 못하고 돌아가셨다. 수령님의 소원을 우리가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거 왔다. 평소에 훈련 받은 대로 하라. 조가 있고 국방부 조가 있고 무슨 조가 있고 다 있답니다. 날마다 그 거기서 자기들이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었대요. 그냥 명령만 따르자. 막 그들 흥분이 돼서 기뻐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한 시간 정도 대기하더니 다시 돌아가라. 명령이 들어있대. 그래서 다시 올라갔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정부에다 얘기해야지 않냐?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이미 국정원에다 얘기했대요. 그런데 아무 조치가 없대요. 다시 불러보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박세직 위원장, 올림픽 조직위원장님 아니셨습니까? 박세직 위원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박세직 위원장님이 큰일 났다. 정말 이건 조사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걸 하려면 대통령을 움직여야 한다. 그때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 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경호처장입니다. 경호처장에게 이것을 자세히 얘기해주고 경호처장이 얘기하게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래가지고 박세직 회장님이 대기 평창동에 있습니다. 그 대구로 네 분이 모였습니다. 경호처장님, 박세직 위원장님,
그 다음에 저 탈북인 이 네 분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탈북하셨던 그분이 이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 호처장이 뭐라 하냐.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리고 땅굴은 휴전선 부근밖에는 못 한다고. 내가 바쁘다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더니 확 나가는 거예요. 박석희 회장님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저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이 중요한 자리가 이게 안 본데 이런 것을 그렇게 경의 여기고 바쁘다고. 그리고 새카만 후배들 육사 아주 개탄하시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이 북한이 지금 종북 세력을 통해서 나라를 엎으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극기 물결이 막 일어나고 기도 물결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점점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무슨 카드를 쓸 것입니까? 카드는 땅굴입니다. 땅굴. 이것보다 북한이 생각할 때 더 좋은 카드가 없죠. 왜? 이것은 우리나라도 인정을 안 하니까. 제가 이것을 미국 백악관에 가서 전했습니다. 2006년 3월 31일부터 4월 4일 그 사이에 미국의 중요한 기관들 백악관의 NSC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기관 6군데 가서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했을 때 부시 대통령이죠. 부시 대통령, 체니 부통령, 라이스 국무장관,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 CIA 국장 그분들 구성원 아닙니까? 밑에 실무 책임자들 쭉 있고 거기서 제가 전한 것이죠. 숨을 죽여가면서 노트를 하시는데 다 전하고 나니까 저 보고 그래요. 이것을 미의회에서 전해달라. 청문회를 하겠다. 꼭 그대로 전해달라. 전해주겠느냐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들어왔죠. 기다려도 청문회 안 부는 거예요. 청문회 안 부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한국 정부에 문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땅굴 없다. 휴전선 부근밖에 없다. 그건 헛소리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정 간섭을 할 수는 없고 또 땅굴 조사를 미군이 안 합니다. 옛날에는 했어요. 그 장비를 다 한국군으로 이송해버렸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대로 멈추고 있는 겁니다. 땅굴 작전을 해버리면요. 미군도 인질이 돼버려요. 자, 저녁에 한 2시경에, 새벽 2시경에 작전해버리면은 미군들도 팬티 입고 자고 있는데 그도 인질이 돼버려요. 인질로 잡아놓고 미군 철수하겠느냐? 있겠느냐? 있겠다면 다 죽인다. 그럼 미군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철수하죠.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보다 심각한 이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정도 안 하고 있으니 이것이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미스바 때 사람에게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밤잠이 안 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도록 그리고 저런 악한 북한을 하나님이 붕괴시켜달라고 기도하자는 겁니다.